안녕하세요, 박사님. 아유, 예, 잘 지내셨습니다. 네, 네. 오늘 날씨가 정말 환상입니다. 예, 보세요. 와, 아. 이렇게 그 뷰가 멋있나? 네. CTS에서 바라보는 이 여의도 쪽이죠, 이쪽이. 그렇죠. 예, 아, 예술입니다 오늘. 예. 아니 어떻게 요즘에 그 안부 인사가 예, 만나서를 못하니까. 그렇지. 지금 벌써 1년 6개월이 지났잖아요. 그렇죠. 목사님의 주변 환경은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를 기약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게 좀 힘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학교에서도 계속 고민이죠. 이 수업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죠. 예, 체프를 어떻게 해야 되나. 네. 끊임없는 고민입니다. 지금 입학과 동시에 그 컴퓨터 비대면 수업만 그렇죠. 받는 학생들이 엄청 그렇죠. 많아요. 그러니까 2년제 학생들도 많거든요. 네. 2년제 대학생들은 아직 학교 한 번도 안 와보고 그렇죠. 이제 졸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런 일이 있을 줄이야. 아,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외국 분이 오셨네요. 네. 예.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아멜리아라고 합니다. 아멜리아. 네. 레소토에서 왔습니다. 레소토. 네. 아니 레소토가 어떤 나라죠? 저는 처음 들어본 나라거든요. 아프리카 남부의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네. 내륙 둘러싸인 국가입니다. 아 남아공 둘러싸이는 나라. 네. 한국의 경상도 전체를 합친 것과 비슷한 면적입니다. 아, 그래요? 네. 아프리카 하면 덥고라고 네. 생각을 많이 하는데 네. 최고 기온이 20도 전도 밖에 안 돼요. 그렇게 안 덥네요. 높은 지역인가 보다, 그죠? 네. 20도면은 거의 좋은 날씨죠. 네, 초가을 날씨 아니다. 그렇죠. 가을 날씨 아닌가요, 거의? 봄인가? 그렇죠. 가을, 가을. 가을. 오. 아니 한국에 오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2018년 12월에 왔으니까 네. 지금 3년. 3년 정도. 3년 정도. 네. 아니 근데 한국을 어떻게 알았어요? 뭐 수많은 나라들이 많잖아요. 미국도 네. 있고 영국도 있고. 한국을 오게 된 계기가? 레소토에 있을 때 네. 한국인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그때 한국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그러면 어떤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떤 곳? 한국에서 인터넷 속도도 빠르고 아, 인터넷 와이파이 세계 어디, 최고지? 네. 와이파이 어디든지 있고 네. CCTV 카메라도 어디든지 있고 정말 한국의 테크놀로지 참 좋다고 생각했어요. 있는 거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 않나요? 이게 이제 장단점이 있죠. 근데 이제 사실은 의도는 이제 범죄를 막기 위한 네. 의도인데 맞아요. 이제 그게 악용되는 사례가 있긴 한데 그래도 그러면은 여기서는 어떤 공부를 하고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 무관학부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레소토에서 물리치료사가 많이 없어서 공부할 기회가 없었어요. 물리치료, 피지컬 테라피스트. 그 한국에 와서 공부하면서 네. 그 좋은 것도 있겠지만 어려운 점도 많이 있죠. 네. 뭐가 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공기가 나빠서 공기가 나쁘다? 네 공기가 나쁜 건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또 공기 말고 한국말 아직 소 들어서 못 알아들은 말도 많고 아우 이만하면 잘하고 계신 거예요. 엄청 잘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3년 됐는데 그렇죠. 네. 그리고 아니 근데 노트를 갖고 오셨네요? 네 뭐예요? 이거 한국어 네. 공부하세요. 아, 한국어 공부? 네. 노트 있고 여기. 야, 글씨 잘 쓴다. 감사합니다. 오, 글씨 잘 써. 문법이랑 어휘. 네. 야, 진짜 잘 쓴다. 오, 글씨 잘 쓰네요. 네, 감사합니다. 한국에 와서 한국의 문화도 배우고 친구들이랑 여행 많이 가고 싶었는데 바다가 있는 곳 부산이나 제주도에 가고 싶었어요.
아직 안 가봤어요. 어려웠던 점은 코로나 때문에 친구들은 안 만나서 외롭고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아서 힘들어요. 요즘에 마스크 계속 쓰고 다니잖아요. 네. 답답하죠. 미치겠죠. 너무 답답해요. 어.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친구들은 네. 거의 안 만나서 모르는 걸 물어볼 수 있는 친구가 없어서 힘들어요. 그러니까 네. 원래 이제 백석대학에서는 네. 그 유학생이 오면 한국 사람하고 짝을 맺어줘서 같이 대화도 하고 밥도 먹고 같이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도 했는데 네.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좀 어려워진 거죠. 아하. 그래서 한국말 배우기도 더 어려워졌고 유학생들한테는 정말 좀 코로나가 정말 원망스러울 것 같아요. 그쵸. 그래도 한국에 온 게 잘했다는 생각 들어요? 아니면 이제는 공부 마치고 나면 돌아가고 싶어요? 대학에 졸업한 후에 대학원에 가고 대학원까지 네. 아. 지금 물리치료사 공부를 하고 있는데 네. 그 앞으로 미래의 꿈이 있다면? 믿음으로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아하.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거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레소토는 좀 기독교인들이 원래 많이 있긴 한데 네.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그냥 난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은 많지 않죠. 네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원래 그 영국의 식민지였 기독교인이 그냥 태어날 이제, 때부터 명목상의 기독교인인데 진실한 기독교인이시고 그다음에 전도하고 싶은 거죠. 네. 정말 좋습니다. 네. 레소토 한 번도 그러니까 다시 가본 적이 없는 거죠? 네, 한 번도 안 가봤어요. 네. 진짜 보고 싶겠다. 진짜 보고 싶죠. 지금 2018년에 왔으니까 3년. 3년. You call your mother? Often I call. Yes. 아 요새는 그 스마트폰으로 그쵸. 영상 통화가 되니까. 네, 다행이다. 그래도 좀 나요. 예. 네. 네. 아니 그 가족들을 이제 3년 동안 못 봤잖아요. 네. 우리 가족들한테 영상 편지라고 알아요? Your message from camera. 네. 한번 your family too. 두말랑 메르바나 베소. Galera ta holo kinze kile hopozi, me kile hopola ka mihla a grapela. And ba khotse ba ka ka ofela, ke le rapela le lona and I love you all. I는 걱정했는데 지금은 계속 기도하고 네 괜찮아요 괜찮다고 한국 사람들은 착하다고 말해주고 싶고 그 친구들은 저처럼 꿈을 갖고 큰 세상을 경험했으면 좋겠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저희 청년백서의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청년이란 뜻 아세요? 청년? 네. 청년이란 뭐라고 생각하세요? 즐겁다고 생각해요. 즐겁다? 네. 그냥 청년이란 자체가? 왜냐하면 네. 건강하고 힘이도 많고 많은 거 할 수 있어요. 일도 할 수 있고 공부도 할 수 있고 친구들이랑 뭐 여행하고 즐겁게 살 수 있는 신앙도 가질 수 있고 네네 네. 참 그 한국 분들과 이제 외국 분들 이렇게 저희가 이제 인터뷰를 하다 보면은 네. 굉장히 외국 분들이 좀 더 좀 자유로운 어떤 느낌 많이 받아요. 예. 네. 그런 것들이 너무 목표를 너무 뚜렷하게 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은 현재 약간 즐기는 어떤 맞아요. 그런 마인드도 좀 필요하지 않나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한국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억눌려 있는 네. 것 같은 그런 느낌 많고 아프리카 분들은 자유로운 영혼. 아주 즐겁죠? 즐겁죠. 네. 찬양하고 할 때도 항상 춤추면서 하고. 저는 진짜 좀 한국 교회가 그렇게 좀 변화됐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청년 백서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예, 전 세계 청년들이 함께하는 청년백서 화이팅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네, 이 카메라 보고 제가 청년백서 하면 파이팅 해주세요. 네. 네. 전 세계 청년들까지도 저희 청년백서가 응원하겠습니다. 청년백서 화이팅! 어떻게 아밀리아 정말 네. 아름답고 네, 네. 희망차고 밝고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행복해 보여서 참 좋습니다. 네, 네. 네. 우리 그 어떻게 해서 한국에 오게 됐는지 네, 네. 말씀을 드리면요. 네. 저는 백석대학교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외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네. 학생들을 추천하는 거죠. 아. 제일 우수한 학생을 신앙 좋고 유학으로.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 학교에서 공부를 시키고 네. 장학금은 또 교회에서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 선교사님과 교회와 또 이 학교 이렇게 이 학생들을 섬기는 그런 장학금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지금 한 네. 28명 정도 우리 외국인 학생들이 와 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과거에 한국이 네.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으로부터 그렇죠. 받은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또 한국 사람 외국 가서 장학금 받고 공부하고 이런 것을 좀 갚아야 되겠다. 저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고요? 예. 네. 참 좋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돌려줄 맞습니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네. 너무 좋습니다. 예.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생긴 또 우리 청계리 오셨네. 너무 미남자다. 예. 자기소개 잠깐 해볼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멕시코에서 온 루이스라고 합니다. 루이스. 네. 아니, 한국에 온 지는 얼마나 됐어요? 2018년 왔으니까 벌써 3년 정도 됐습니다. 아멜리아랑 네. 똑같, 거의 비슷하죠. 그렇죠. 그러네요. 아니, 뭐, 그 수많은 나라 중에. 네. 한국을 오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아, 일단 제가 원래 외국에서 공부하는 네. 꿈이 있어서요. 아. 아, 그리고 그 고등학교 때 기독교 고등학교 다니게 되고 네. 거기서 뭐, 한국의 장학금 받을 수 있다고 들었고 바로 연결했습니다. 아, 그랬구나. 그 한국에 오기 전에 네.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 한국이? 일단 한국은 GDP 너무 네. 높다고 네. 그 와이파이 너무 빠르다고 많이 들었고 그놈의 와이파이 네. 그리고 네. 그 학생이 너무 잘하면서 네. 아니 지금 어떤 공부를 하고 있어요? 제가 컴퓨터 관련된 프로그램 공부하고 있어요. 네, 프로그래밍 원래 어렸을 때부터? 네, 어렸을 때부터 그 바다 관련된 그 연구? 바다에서 연구하는 그 전공이 하고 싶었는데 그 고등학교 때 컴퓨터 조금 더 잘하고 컴퓨터 쪽에서 정했어요. 제가 기대하는 대로 이대로예요.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일단은 미래 첫 번째 미래 도시라고 생각했고 내가 몰랐는데 교통 수단 되게 잘 개발되고 있어요. 한국에서. 네. 그리고 시간이 잘 지키는 거 너무 놀랐어요. 그 멕시코가 캐톨릭 국가잖아요.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원래부터 네, 저도 원래 가톨릭이었는데 네. 그 기독교 고등학교 다니게 되고
네, 다시 종교가 바꿨습니다. 아, 그랬군요. 멕시코도 그 오랜 동안 그 스페인의 이제 지배를 받고 그쵸? 했기 때문에 네. 그 가톨릭이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가톨릭이죠. 네, 많은 사람들이. 네, 부모님도 가톨릭. 네네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신앙이 정말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모르죠. 근데 이제 기독교인이 되면서 자기 신앙을 고백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한국의 대학 생활은 어때요? 친구들 좋아요? 아니면 한국? 네, 재밌어요. 재밌습니다. 재밌어요? 네. 즐기고 있어요. 네, 즐기고 있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네, 최대한 즐기지 못했지만 네. 뭐 한국에 한국에서 시간이 많지 않아서 많지 않기 때문에 즐길 수 있는 만큼 대학 생활을 즐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즐기고 있어요? 네? 어떻게 이제 여자친구랑 즐기고 아, 네 여자친구 있어요? 네, 네. 여자친구 즐기고 여자친구랑? 아 혹시 네. 아 여자친구 아, 하이 예. 여자친구랑 데이트 즐기고 네. 그리고 또 스페인어를 가르친다고? 네 스페인어 네. 아니 그러니까 네. 게임하고 여자친구 하루는 공부는 언제 하는 거야? 그 혹시 스페인어로 할 수 있는 노래 한 소절 있을까요 혹시? 네. 네. 즐겨 부르는 네. 한번 네. 제가 노래 잘못 불렀지만 괜찮습니다. 예, 불러주세요. 네. 네. 오케이 조금인데 괜찮아요. 네 오케이. 예. 이 코레레 abre fuego en mi corazón. Nada puede apagar tu amor. 아, 다시 한번 해봤나요? 잘못했어요. 아니 혹시 그 데스파시토라는 네, 노래 데스파시토? 알아요? 데스파시토? 네. 네. 데스파시토 너무 좋아하거든요. 저요? 그거 오케이. 혹시 아시면은 그거 한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데스파시토. 뭐야? 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안 돼요. 몰라요? 몰라요. 몰라요? 네, 잘 몰라요. 그럼 아는 거 다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다시. 오케이. 네. 잠시만요. 옆에 여자친구 있어서 떨리는 것 같아. 네, 그래요. 내가 지금 보면서 해요, 그럼. 아, 재밌다, 재밌다. 이 코레레 abre fuego en mi corazón. Nada puede apagar tu amor. Mi Dios, la gloria te dar. Te daré. 오케이. 아. 오케이. 잘했어요. 잘했어요. 네, 잘했어요. 네, 네. 찬송가예요? 찬송이에요. 찬송. 찬양이에요. 찬양이에요. 찬양이구나. 네. 야, 언젠가 우리 다 같이 우리 We Are The World잖아요. 네. 할 날이 오겠죠. 그 멕시코 이제 3년 정도 됐잖아요, 지금 한국까지. 네, 언제 가고 싶어요? 멕시코. 아, 부모님도 보고 싶고. 특히 추석? 추석 날이면 명절 때, 네, 명절 때, 네, 그 식당 날 열리고 한 친구들이 부모님이랑 보내고 외국인들이 혼자 집에서만 있어요. 네, 그때가 뭐 많이 보고 싶어요. 많이 보고 그때 통화하고. 네, 그때. 네.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가족들과 못 보는 것이 가장 힘든 일일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가족들에게 맞아. 영상 편지. 네. 그럼 부모님 그리고 형제는 어떻게 돼요? 현재 두 명입니다. 두 명 있어요? 네. 뭐 네. 형, brother? Brother. Uh-huh. 아, 남동생 두 명. 남동생 두 명. 네. 아, 그럼 장남이구나, 장남. 큰 형. Uh-huh. Big brother. 예, 예, 예. 우리 가족들한테 메시지 한번. 오케이. Okay. Hola, mamá, estoy en la tele. bueno, los quiero mucho, los extraño. Y les quiero decir que todo esto es gracias a ustedes. 걱정하지 마시고 뭐가 하나님 시간이 완벽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고통은 겪고 있으면 참아주세요. 네. 그 고통이 끝나고 바로 뭐 하나님 응행 받을 겁니다. 네. 그렇게. 앞으로 꿈은 뭐예요? 그럼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우리 고등학교처럼 가난한 사람들한테 이런 유학이나
돈 줄 수 있는 교회 세우고 싶다고 네 꿈이 교회를 보세요. 세우고 싶다. 네 교회를 세우고 싶습니다. 나랑 똑같은 꿈을 갖고 있네. 저도 교회를 세우는 게 저의 최종 꿈입니다. 그러니까 ICT에 돈 많이 벌어가지고 그리고 네 목사님이랑 다시 같이 뭐 연극하고 그 교회 같이 세우는 꿈이 해서 어려운 친구들에게 기회를 더 많이 주고 네. 맞습니다. 우리 같이 힘을 합쳐서 더 큰 거 지어요. 큰 거. 네, 큰 거 세워봅시다. 네, 좋아요. 아, 참 유쾌한, 유쾌한 우리 청년인 것 같은데 청년이라는 단어 알아요? 청년? 네. 뭐라고 생각해요? 그 청년들이 우리 시대? 뭔가요? 청년들이? 청년. 청년이라는 이제 한국말. 청년이라는 네. 단어를 알아요. Young man. Young man. 네, young 네, man? 네, 우리 시대. 네, 네. 뭐라고 생각해요? 공부 잘하고 뭐가 여기 많이 돌아보고 그 뭐가 independent 영어로 해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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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okay I think like people in this age they are thinking about studies they go out and they are building the new life for their future 그러니까 뭐 열심히 공부도 하고 밖에도 나가고 뭐 그냥 많은 것들을 하는 것이 청년이라고 생각한다. 네, 미래를 위해서. 네, 미래를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 거. 오케이. 그리고 이 외국에 와서 공부한다는 거 네. 굉장히 축복된 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물론 한국에 와서 공부하고 학위 따고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지만 여기 살면서 멕시코의 삶, 멕시코의 문화, 그리고 한국의 삶 이 어떻게 다르다.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이제 글로벌 마인드가 생기게 되고 많은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아주 축복받은 겁니다. 이걸 잘 살려서 우리 좋은 우리 지도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교회 이루어서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살고 싶은 그 꿈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정말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청년들을 저희 청년백서가 응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이팅 외치면서 끝내볼 텐데요. 네. 이 카메라 보고 제가 청년백서 하면 파이팅 해주세요. 네. 파이팅이라는 단어가 사실 외국에서는 안 쓴다 그러더라고요. 안 쓰죠. 예. 우리나라에만 있어요. 파이팅. 그렇죠. 예. 여기는 한국이니까. 예. 멕시코 뭐라 그래요? 멕시코 뭐라 그래요? 바모스. 바모스? 그럼 바모스로 가죠. 바모스. 바모스. 바모스? 네. 바모스. 바모스. 무슨 뜻이냐면 가자라는 가자. 뜻이에요. 바모스. 오케이. 그러면 바모스. 제가 청년백서 바모스. 바모스. 비. 바모스. 네. 비. 바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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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비. 제가 청년백서 하면 바모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청년들을 청년백서가 응원하겠습니다. 청년백서. 바모스. 하는데 오래 걸렸죠? 네 맞습니다. 4시간. 4시간. 네 네. 뭐 감는 건 어떻게 이렇게 냄새 나는? 냄새. 아 샴푸로. 아 샴푸로 이렇게 네네. 그냥 이 상태에서? 네. 아, 신기하다. 나도 나중에 한번 해보고. 네 나는 많이 부럽네요 어쨌든. 왜요? 아 멕시칸 푸드. 제일 좋아하는 음식 뭐? 전 나초랑 타코. 타코. 또띠아가 뭐예요? 또띠아? 또띠아. 근데 옥수수로 동그라미 생기는. 예. 치즈 들어가요. 치즈 들어가요. 맞죠? 예. 치즈 들어가요. 맞아요, 맞아요. 한국말을 너무 잘하니까 제가 어색해요.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